오늘은 저희가 결실을 맺는 날이자 함께 보내는 세 번째 인형이 생일날입니다.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신부 홍인영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찾아준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로이기에 가능했던 지난 3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멋진 신랑 박동민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당신이 당신다움을 잊지 않도록 지금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이 나의 사랑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11월 12일 신랑 박동민, 신부 홍인영.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며느리, 살다 보면 오르막도 내리막도 있단다. 오르막에선 밀어주고 내리막에선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꽃이 되긴 삶을 살길 아버지는 소망한단다. 즐거운 일, 슬픈 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동안 본 너의 모습 중 오늘이 가장 행복하고 예뻐 보인다. 따뜻한 오빠의 품 안에서 귀한 꽃처럼 사랑받으며 살기를, 우리가 곁에서 함께 걸어갈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안녕.